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드라이브의 신 신영민 코치님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하는 동안, 경기 이후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리시브가 네트 밑으로 떨어졌지만 라켓을 들지 않고 상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공은 넘어오지 않았지만 반응이 상당히 늦습니다. 공을 불필요하게 네트 위로 애매하게 띄워줍니다. 공을 네트에 붙이거나 뛰지 않게 타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쉽습니다. 백핸드 푸시 이후 라켓을 들지 않고 상대가 공을 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치던 내가 해야 할 다음 준비 동작을 완벽히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코치님의 피드백 이후 반응이 조금 빨라집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동작에 집중합니다. 자동으로 라켓이 올라갑니다. 공을 타고 앉는 지점이 뒤로 밀렸습니다.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앞에서 치는 게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네트 플레이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트 앞 포지셔닝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공을 놓치면 파트너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할 때 앞에서 짧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스윙이 커지며 몸쪽으로 붙은 상태에서 타고 와여 공을 밀려 때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다음 동작에만 집중했습니다. 코치님의 피드백 덕에 전체적으로 반응이 빨라졌습니다. 상대가 치고 나서 다 보고 움직인다는 생각보다 상대가 치기 전에 준비 동작을 미리 하면 템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직선 사이드 라인 앞으로 오는 공을 1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려주고 수비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앞으로 때리는 수비가 1도 안 보입니다. 코치님도 좀더 앞에서 짧게 스윙하는 방법으로 수비를 해보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낮지만 지금도 살짝 밀립니다. 처음에 타고 한 공의 퀄리티가 낮아 두 번째 공격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빠른 준비 동작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소름 돋는 코스 공략입니다. 네트 앞 지나가는 공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공을 치는 지점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순간 임팩트를 통해 네트 앞 상대를 지나갈 수 있게 타구해야 합니다. 코치님의 수비를 보면 앞에서 짧은 스윙으로 네트 앞 상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라이브 게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 코스 공략입니다. 지금도 공이 몸에 붙은 상태에서 타구하며 제대로 공을 때려내지 못합니다. 코치님께서 몸이 공 쪽으로 붙는 게 원인이라고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스윙 공간을 확보해야 공을 강하게 때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다음 동작 준비가 늦었습니다. 라켓이 내려가 있습니다. 영민 코치님께서 경기가 끝나고 이어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네트 앞에서 강하게 때려서 끝낸다는 생각이 아닌 짧은 스윙으로 밀리지 않게 타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하게 타구하려는 습관 때문에 공이 몸에 붙은 채 타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몸 앞에서 타구해야 코스 선택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트 앞으로 드라이브를 시작하면 찬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 동작을 빨리 하면서 몸 앞에서 타구해 보겠습니다. 수비할 때도 스윙 공간을 만들면서 짧은 스윙으로 때려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음 잡고 고쳐보겠습니다. 게임 레슨 해주신 S클래스 심영민 코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